또 여긴 또 어느 양반집이 이렇게 또 거창하냐 보자. 과연 누구의 집이냐 보자 한번. 누구의 집이냐? 이리 오너라 해야 되는데, 여기 뭐야? 이거 카페? 카프레제 스테이크 스튜 리조또. 이게 뭐야? 호스피스 수도원 말씀과 밥의 집? 레스토랑은 이쪽으로? 뭐야, 레스토랑 이쪽이야? 이렇게 한참 들어가. 이쪽이 레스토랑인가 보다, 이게. 봤어, 내가 지금 돈이 없지. 도로백. 아씨, 나돈 있는 줄 알았어, 내가. 지금 알거지, 알거지. 다시 백. 나가자. 아씨. 괜히 무전치식으로 걸렸다가 작살난다. 가자가. 동네 예쁘네. 그런데 나는 사실 이런 동네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일반 민초들 삶의 억센 삶의 흔적의 그 억새풀이 자라나는 산동네, 달동네 그런 데가 더 좋아. 이런 데 별로 안 좋아해. 이런 고급집들 싫어해 나는. 싫어하는 것도 이런 데는 다 누려봤어. 다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부러워. 오히려 산동네, 달동네에 운치 있는 게더 좋아. 여긴 이른바 보니까 좀 부잣집 동네 같다. 저기 보면 산에 여기 있는 산들이 보면 거의 다 하얘 바위들이 뭐 바위야 뭐 하얗지만은 옛날에 이쪽에 뭐 백악산 그랬잖아. 그 백악산이라는 게그 바위가 이 암석이 하얗다. 그래가지고 백악산 뭐 이렇게 얘기들 한 거야 옛날에. 그러니까 이쪽에 카페들도 많네. 카페도 은근히 있네 여기. 여기 무슨 카페야? 아우, 잘못하면 내 모습 나오겠다. 내 모습 비친 것 같아. 아씨, 여기 주택들이 고급이야. 고급 주택들. 이런 데 철거해가지고 아파트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데 철거해서 괜히 그 없는 사람들, 그거 산동네들 다 그거 이제 땅 거저 공시지가로 거저 먹고, 그 개발 차익 그 먹으려고 서울 시내 온통 다 뒤집어가지고 아파트 세우고 말이야. 아파트 만들려면 이런 데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런 데도 만들어버려 그냥. 근데 개발업자가 타산이 안 맞겠지? 자, 이런 데는 보통 뭐집한채뭐 100억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문제야. 조금만 낡고 오래되면은 왜 꼭 아파트를 지려고 그러냐? 그 아파트를 줘야지만 꼭 무슨 뭐, 그,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나? 있는 자체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서 거기서 다 잘 고치고 보수하고, 어? 없는 거 다시 새로 만들고, 지붕도 새로 하고 해서 있는 그대로 해서 그걸 지켜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 다 갈아엎고 꼭 아파트를 세워지만 모든 게 다 완성이 된 듯한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식들이 내가 잘못된 건지 사람들이 잘못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뭐 정답이 어느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 그냥 내 생각이 그건 아닌 것 같아. 무조건 다 때려 갈아엎고 아파트를 세워야지만 그 뭐야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자 이렇게 잘 그 돈 벌어서 이렇게 멋진 집들 만들면 되잖아. 꼭 아파트를 세워야지 직성이 풀리나? 아 이쪽이 이쪽 길이구나. 이쪽으로 내려오구나. 자문로 황기미술관 북악산길 산책로 가는 길 저기 북악산로 산책길 요건 동네길 여기가 부잣동네네. 저기 보니까 저기 어디야 창의문이 어딨어. 왼쪽이 창의문 가는 길이다. 이건 동네. 그래, 재개발하지 않고 이렇게 잘 가꿔서 예쁜 집들 만들고 살면 얼마나 좋아. 동네 좋잖아. 이렇게 예쁘게 가까워가지고 아파트 세우면은 골목길 다 없어지잖아. 그 멋진 골목길들 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골목길 다 없어지잖아. 여기가 창의문 앞길인데 아 저쪽으로 가야 창의문이구나. 저쪽에 이쪽이 어디야. 아 이쪽 가면 대원군 별장 가는데 이쪽이 새끼는 그냥 잘생겼어. 이거 비싼 게야 이거. 옛날에 우리 집에서도 이런 거 길렀었는데 누가 훔쳐갔어. 일로 쭉 가면은 대원군 별장이고 어이 새끼 그냥 잘생겼어. 잘생겼어. 나도 이런 게 기르고 싶어. 어 근데 옛날에 우리 저런 게 길렀는데 불독. 자 오리지널 불독이다. 자기가 똥 놓고 자기가 먹더라고. 머리는 아프더라고 애가 저 개가. 자기가 똥을 놓고 자기가 자기 똥을 먹어. 머리는 나빠. 자 여기 내려온 게 창의문 앞길이다. 창의 앞이면 일로 건너가야 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지금 어디야? 여기 슈퍼 앞에서 가게 앞에서 지금 음료수 한잔 먹고 가야 됐어. 아, 창의문이 바로 이 앞이라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창의문 삼거리네. 언덕 삼거리 창의문. 쭉 가면 경복궁. 잘 있어. 잘 있어. 창의문이 여기 있다는데 어디? 창의문이 여기 있대. 창의문 뜰. 아, 이게 창의문. 그래, 지나가자. 창의문. 아, 요 앞에 게 창의. 이게 창의문이구나, 이게. 창의문이야, 이게. 역사적인 창의문을 지나가 보자. 창의문. 창의문, 서울 청각에는 동서남북의 4대문, 그 사이에 사소문을 두었는데, 창의문은 서대문과 북대문 사이에 북소문으로 올바른 것을 드러나게 하다. 는 뜻이 있다. 그러나 창의문은 북소문으로 불린 적은 없었고 이곳 계곡의 이름을 빌어 자문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왔다. 태종 13년에는 풍수학자 최양선이 창의문과 숙정문을 경복궁의 양팔과 같으므로 길을 내어 지맥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한 것을 받아들여 두 문을 닫고 소나무를 심어 통행을 금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세종 4년에는 군인들의 출입 통로로 이용할 수 있게 했고 강해군 9년에는 궁궐 보수적 작업 때 석재의 운반을 위하여 열어주도록 하였다는 조선 왕조실록을 기록을 보면 당시에도 길 자체는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창의문이 서울 성곽의 물로서 재구실을 하게 되는 것은 영조 17년 1741년 이곳을 수축할 때였다. 당시 훈련대장 구성임이 창의문은 인조 반정 때 의군이 진입한 곳이니 성문을 개수하면서 문루를 건축함이 좋을 것이라고 건의한 것을 받아들여져 비로소 세워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1956년 창의문 보수공사 때 천정부재의 묵소로 된 기록으로 확인되었고 지금 창의문에는 인조 반정 때 공신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현판이 걸려있다. 창의문 형태는 전형적인 성곽 물루의 모습으로 서울이 사소문 중 유일하게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수백 년간 사람의 발길에 길들여진 박석이 용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빗물이 잘 흘러내리도록 물루의 바깥쪽으로 설치된 한 쌍의 누열의 장식은 연잎 모양으로 맵시 있게 조각되어 이 성문의 건축 단장의 매력을 더해주고 있다. 그리고 성문의 무지개 모양의 월단 맨 위에는 봉황 한 쌍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는데 속설에 의하면 이는 닭 모양을 그린 것으로 창의문 밖 지형이 진해처럼 생겼으므로 진해의 천적인 닭을 그려놓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진해의 천적, 닭 모양을 그려놓은 거래.
자, 이제 내려가야지. 감사합니다.